학창 시절 때부터 근데 네. 철부지였대. 어. 그 그럼, 어. 내가 그 에피소드가 있는데 네, 네. 돈가스를 좋아하는 나머지 집을 다 태울 뻔했다고. 어, 저희 집에 화재가 몇 번 있었습니다. 왜요? 저희 집에 화재가 몇 번 있었어요. 불이 났어요. 돈가스 때문에? 불이... 한 번도 아니고? 네, 여러 번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돈가스를 진짜 잘하세요. 네. 그래서 이제 냉동을 이렇게 다 해놓으시고 다 다지고 이렇게 해서 냉동실에 넣어놓으시면 네. 이제 맨날 일을 하시니까 네. 집에 제가 혼자 있을 때가 네. 많아요. 네, 그렇죠. 그래가지고 아 배고픈데 그때는 뭐 배달도 없고 뭐 이랬던 시절이니까 그래서 돈가스 너무 먹고 싶어서 이제 불을 그 기름을 네. 올려놓고 네.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전화가 온 거예요 친구한테. 야 우리 지금 다 저기 앞에 공원에서 농구하려고 모여 있으니까 너도 빨리 와. 그래서 아 진짜 농구를 좋아하니까 어 알았어 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간 거예요. 와. 그래서 한 농구를 한 서너 시간 하고 왔는데 연기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2층에서. 아. 저희는 그때 2층 집 그 2층 집이 이 위에만 렌트하고 살았었거든요. 그래서 막 뛰어 올라가가지고 보니까 이 주방이 지금 다 타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저 아무 생각도 없이 그 옆에 바가지로 에이. 물을 부으려고 하는데 에이. 저희 형이 에이. 형이 저를 밀쳤어요. 그래서 제가 바닥에 넘어지면 물 다 쏟아. 물 부으면 안 된다고 기름에. 그 형이 뛰어내려가서 화분 이만한 걸 들고 올라와서 그걸 다 부었어요. 어, 흙하고 모래가 있으니까. 네. 형이 밑에서 화분을 다 부어서 불이 싹 꺼져가지고 저는 깜짝 놀랐죠. 형, 그때 형 아니었으면 저는 완전 화상. 그렇지. 불이 네. 확 커져버리니까. 네. 네. 거기서 10분만 더 늦었다면. 그렇죠. 완전... 이미 집이 통째로 그냥. 네. 그래서 저희는. 그러니까 또... 형이 수상소가 말하니까 섭섭하겠다. 그러니까 사람 살려놨는데? 아, 형님. 아, 이해돼. 네. 내가 다 살려놨더니 내 맞아. 이름만 얘기 안 하고. 형이 진짜 제 생명의 은인이었어요. 여러 번. 진짜. 네, 정말 여러 번.